있더라고요. 참 불쌍해요. 저보고 식당에 뭐좀 넣어달라고. 정말 유능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떻습니까? 어떤 자성적 예언, 상사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마 이거 한 가지만 얻어 가신다고 하면은 오늘 참석하신 의사결정이 인생의 큰 변화를, 좋은 쪽으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은 이제 그 조직을 이해를 해야죠, 조직. 이런 예를 한번 들죠. 삼국지에 나오는 제일 처음 도원의 결의를 했던 중요한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죠. 도원의 결의를 했던 사람이 누구죠? 유비, 또, 관우, 장비가 나오죠. 요즘 보니까 죽었던 사람이 가끔 태어나기도 하던데, 세 사람이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나가지고, 저 종로 3가에 가면 서울극장 있죠. 서울대 영화를 보러 갔어요. 근데 점심때가 돼가지고,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표를 안 샀어요. 누가 표를 사러 갈까요? 표를? 제일 막내인 장비가 가야겠죠. 장비야 하니까, 예, 다커. 가서 표를 사와라. 예, 다커.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칼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다 먹을 때까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죠? 다 먹고 이제 관우하고 같이 걸어갑니다. 다 걸어갔더니 장비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매표고를 다 부셔놨어요. 장비야, 얘다 커. 아니, 사오란 표는 안 사오고, 너네 왜다 부셔놨느냐. 얘다 커. 아, 이놈들이 말이죠. 조조는 할인해주고 자기는 할인 안 해줬다고 다 부셔버렸어요. 이게 우스갯소리인데요. 저는 인사관리에 이용을 해봤어요. 인사관리에. 관우하고 장비하고 유비의 성격이 다르죠. 그죠? 이 다른 사람, 장비한테 너는 형처럼 말해 유비처럼 닮아라.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람을 채용을 할때 자리가 비어 있어요.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면접을 통해서 골라내자 하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아무리 위장해도 안 됩니다. 위장하시지 말고 솔직하게 보이세요. 회사하고 나오면 맞느냐 안 맞느냐 미리 들어가서 보시는 거예요. 이 회사의 철학이 뭐냐, 비전이 뭐냐. 그래서 자기의 자신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회사하고 나하고 궁합이 맞느냐 이걸 찾아가는 게 좋겠다 해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보시면은 그 사원 정신이라는 게 있죠. 경영 비전이라는 것은 그 회사의 5년 내지 10년 후의 모습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회사에는 두 부류 사람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있고 사원들이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경영을 해나가겠다는 경영 방침이 있는 거죠. 그게 경영 이념입니다. 한쪽 오른쪽으로 보면은 사원 정신, 사원 정신은 뭐냐면 회사에서 인재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재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걸잘 보세요. 거기에 내가 맞느냐 하는 거를 잘 선택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쪽의 교육은 점차 없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어디서 알았냐면 영국의 버킹엄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First Break All the Rules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다가 그걸 썼더군요. 사람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그걸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있더군요. 저는 그걸 읽고 아, 이게 인사관리 여기에 묘미가 있었구나 하면서 한국형 인사관리라는 말을 제가 요즘 안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인사 인재 전략이라는 자체가 그런 사람을 뽑아서 인사의 전략을 꾸밉니다. 전략은 뭐라고 했죠? 선택이라고 그랬죠? 그럼 거기에 인사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인사 관리라는 자체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람. 이게 어떤 뭐냐면 인사 전략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사람을 확보하고 또 그렇게 유지하고 잘 됐나 못 됐나 평가를 해서 부족한 사람은 개발하는, 교육을 시키는 거죠. 이게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고
평가하고 개발하는 관리 활동이다. 인사 관리죠.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직을 선택을 해야 하잖아요. 어떤 조직을 선택할 거냐? 이런 겁니다. 정말 어떤 조직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하고 연관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성과가 높은, 내가 저 몸을 담을 회사라고 하면 성과가 정말 좋은 회사를 선택을 해야겠다. 지금 참 IMF 때도 그랬습니다만, 또 다른 금융위기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또 회사 막 넘어갑니다, 지금. 심각해요. 상당히 재편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는 또 오래 버티더라. 뭔가 있거든요. 뭔가 있어요. 오래 남는 회사들의 경우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선 여기 보시면은, 잘 구축된 경영관리 시스템. 어떤 회사의 경우는 입사해가지고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해외도 공부도 시키고 뭐하고 시스템이 잘된 회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때그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잘 보이는데 언젠가는 정체가 오면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우선 그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회사냐. 들어가면 알수 있죠. 인사제도 같은 게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한 4, 5년 정도 근무를 해가지고 성적이 좋으면은요, 퓨처 리더로 빼냅니다. 퓨처 리더를 돼가지고 그 사람들 특수교육을 시켜요. 근데 그 사람들의 경우는 해외 MBA를 보내줍니다. 20위권 내에 들어가면 보내주는 거죠. 그게 대개 2명, 3명 정도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만, 지금 출신들이 좀 다양해요. 에모리랄지, 컬럼비아, 뭐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와튼, 듀크, 이런 말 들어가는데, 이런 사람들이 갔다 오니까 굉장히 실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영어도 잘하고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과 경쟁하고 왔는데 일단 가게 되면 거기에 부부간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자금을 다 줍니다. 그 다음에 한국에는 본급은 그대로 100% 다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한국에 있는 돈은 완전히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들 잘 마련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근무도 잘하는 사람들의 경우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나오는데, 그러한 시스템도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성적 만족을 통한 조직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다. 그 조직에서 가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 뭡니까? 돈 버는 재무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 돈을 잘 벌고 있느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식 가치 있죠. 지식 가치. 우리 사원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지식. 그렇죠? 지식, 사원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잘 만들 시스템적으로 연결하느냐. 지식 가치. 세 번째 뭡니까? 감성 가치.